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디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디오는 일단 임플란트 전문 업체죠. 아, 네,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어떤 저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네. 살펴볼까요? 그 동사의 사업 영역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는 크게 그 네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력 그 사업 매출원은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그 디오나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 임플란트 외에도 지금 현재 디지털 교정이나 아니면 디지털 지원 시스템 그리고 뉴 덴탈 솔루션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지금 현재 그 임플란트부터 약간 보철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지금 풀라인업을 디지털로 다 구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 쪽이 한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%가 기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여기 그러면 네. 그 디오의 전방 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해? 뭐 치과 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? 아, 예, 맞습니다. 그 예. 일반 저희 개인이나 개인 치과나 아니면은 그 기업형 치과에 주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그러니까 수출하고 그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하고 수출이 거의 한 70%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수가 30% 미만입니다. 그만큼 수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동사가 그 전방 시장과 전방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한 70여 개국에 지금 임플란트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주력 시장은 아무래도 그 의료 그 임플란트 시장이 제일 큰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신흥 그 성장세가 가장 큰 높은 중국 시장이 주력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중국 같은 시장은 좀 지금 현재 1분기 상황이 좀 슬로우한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부터 성장세가 좀 전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그 미국이 아무래도 네.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이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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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네. 나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이제 풀리 다 반영이 되면 네.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아, 하고 예, 예, 그런데요.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막 확산이 되고 있고 이래서 그 동사의 그 주요 거래처가 미국 중부 쪽에 있습니다. 중부.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르는 게 동부이기 때문에 동부하고 아직까지는 서부하고 예 아직까지는 네. 중부 쪽은 영향이 좀 그 서중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뭐 혹시나 중부까지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동사도 그 이번 그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 그 중국 매출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 1분기 상황만 놓고 봐서는 그 미국 쪽은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좀 의외네요. 왜냐하면 이제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부자들이 네네. 저기 그 많이 하지 아, 가난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버티잖아요. 네네. 이쪽에 그 뉴욕 쪽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네. 이쪽에 돈 많은 지역에서 네네. 고객들이 많지 않았더니 중부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또 중부에 또 뭐 돈 많은 데가 있는 모양이죠. 가보질 네. 않아가지고. 네. 저도, 네. 그렇군요. 그런데 네.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그 디지털 덴티스트 산업들 아, 좀 살펴보고 맞아요. 있었는데 네.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기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을 약 7회 정도 방문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수술 과정이 그 5단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 이 5단계를 그 디지털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한 단계로 축소를 시키면서 병원 방문 횟수도 3회로 줄어들고 그리고 일단 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의사들도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이유는 일단 과거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하나 시술당 한 거의 한 2,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동사 그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할 시에는 한 5분 정도면은 하나 그 치아를 시술하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. 그 정도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그 환자를 그 시간에 더 볼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술이 어려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심한데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숙련도가 좀 낮은 의사분들이 좀 용이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 그러면 여기 그 임플란트 식립할 때 그것도 네. 저기 그 저 기계가 하는 거예요? 아 예 맞습니다. 아 그래요? 식립할 때 이게 그 드릴을 이용해서 식립을 하는 거라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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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가 네.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이걸 그냥 잡고 누르기만 그 위치에 맞
디지털 임플란트가 그 서지컬 가이드라고 해서 그 씹는 위치와 각도까지 다 정해줍니다. 그냥 의사분들은 그 각도에 맞춰서 식립만 하면 돼서 기존에는 기존 방식보다는 확실히 좀 정교함에 따라서 부작용도 좀 최소화가 됐고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저기 그 저 그 엑스레이를 보고 사진을 보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봐가지고 이제 심리를 했다면 이거 완전히 이제 그 지정을 해주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라. 예, 절개식이 아니 과거에는 그 기존에는 약간 절개해서 말씀하셨듯이 의사분들이 그 엑스레이를 보고 심었는데 이 같은 게 지금은 현재 컴퓨터로 3D 아니 CBCT나 그 3D 그 입체 영상을 활용을 해서 일단 그 모의 시술을 한 다음에 환자의 그 구강을 절개 잇몸을 그 절개하지 않고도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통증이 좀 덜하고 회복 시간이 빠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취는 해주는 거죠? 아, 네네. 마취 안 하고 막 두를까 봐. 아, 네. 그렇군요. 예,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? 네,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통증이 감소를 하고 일단 그 내원 횟수도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그게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들 찾으시는 추세에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병원에서 도입하려는 추세는 그 확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실적들이 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아, 실적은 어때요?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그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1분기 업데이트 겸해서 이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. 그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매출액 약 300억 원으로 YOY 한 4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원으로 YOY 한 7%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매출액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감소하게 된 그 요인은 일단 동사가 지금 현재 신규 국가에 진출에 따른 비용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일회성 비용 발생과 지금 신규 사업 관련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업체들 대비해서는 유일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매출이 과거 전년 동기 1분기 대비해서는 플랫한 수준인데 올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 미국향 그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외에도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도 지금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규 국가 진출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과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수주받았던 미국의 그 수주분이 올해부터 매출 반영되면서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그 이 네. 임플란트 시장의 가장 그 1위 사업자는 오스템이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네. 그쪽도 비슷해요. 실적들이 네. 늘어나는 것이. 그 오스템 근데 이게 임플란트가 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건 맞는데 그 오스템이나 뭐 덴티움 같은 기존의 그 상위 업체들은 지금도 현재 그 아날로그 방식의 임플란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 동사는 디지털 쪽으로 특화된 업체여서 뭐 직접적인 경쟁자이긴 하지만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임플란트 업체들이 다 그 이 디지털 네. 쪽으로 하는 건 아니군요. 아, 그 오스템하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하고는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풀라인을 네.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매출 비중에서 오스템과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% 미만으로 굉장히 디지털 비중이 미미하고 기존 아날로그 임플란트 위주의 그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디오에 대한 투자 네. 포인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? 아, 네. 네.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해외 매출이 그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서 해외 매출이 상반기에는 좀 다소 슬로우 하겠지만 그 이연된 매출이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 쪽에서는 선두 업체입니다. 이에 따라서
그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그 10배 한 초중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. 과거에는 20배 중반까지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